이게 얼마야? 공이 몇 개야? 20억? 역시 장화란 더 이상 흥정할 수 없게 입을 막으시겠다. 절대로 내 아들은 이 일을 알게 해선 안 돼. 그러죠.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. 너 지금 뭘 했어? 헤어지자고.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? 엄마는 내가 설득할 수... 아니, 그럴 필요 없어. 이젠 내가 싫어. 시험 합격할게. 평생 너한테 잘할게. 그때까지만 참아줘. 너 고생한 거 다 보상해줄게. 이제 그 약발 나한테 안 통해. 합격하면 그래, 넌 사짜 달고 멋진 인생 살겠지. 그래봤자 난 그냥 판검사 아내일 뿐이야. 네가 높아질수록 난 더 낮아지겠지. 아줌마는 잘난 아들 옆에 붙어있는 날 버러지 취급하며 더 무시하고 핍박하겠지.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우리 부부잖아. 내가 높아지면 당연히 너도. 아니, 난 누구 아내로 높아지는 거 말고 나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. 나 자신으로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고 싶다고. 그럼 우리 미나는? 미나는? 너 미나 엄마야. 나랑은 헤어져도 너 평생 미나 엄마라고. 내 말 끝났어. 황현수, 넌 뭐가 이렇게 쉬워?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? 우리 사랑했잖아. 사랑? 그까짓 게 뭔데? 현실에 맨날 지기만 하는 사랑이 대체 뭔데? 아무 힘도 없는 그딴 거 나 안 해. 이제 다시는 나 찾지 마.